면접에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준비해라 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사실 면접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. 앞에 뭐 오늘 고생했어요, 뭐 얼마나 걸렸어, 이런 분위기를 풀기 위한 질문들 말고요.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했을 때 받는 첫 질문, 그게 1분 자기소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아니면 가장 그 직무에서 중요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훅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분 자기소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전공 지식이 됐든 어떤 질문을 받으시든지 간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,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한 개하고요. 그리고 현재 그 직무 또는 회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넓은 범위에서. 그 지원하신 회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이나 핵심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 있거든요. 그런 것들 하나 정도는 꼭 키워드로 두 개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키워드 두 개가 첫 질문에 가장 당황하지 않고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거고요. 자기소개를 시키셨을 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떡밥을 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둥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키워드 두 개를 먼저 드러내시는 게 이어질 질문들, 이어질 면접 시간들을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이 키워드로부터 자기소개, 강점을 부각시키거나 단점을 극복하거나 지원 동기를 설명하거나 직무를 심화적으로 설명하거나 마무리 답변을 하거나 여기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로 쓰실 수 있으면 그게 면접을 자기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반대로 면접에서 이것들은 꼭 피해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면접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인데요.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은 사실 어떤 면접 스킬 교육이나 혹은 팁 같은 거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.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왜냐면 일관성 있게 말하기라는 책도 있거든요. 그 책이 나올 정도로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.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와중에 자기소개서로부터 더 시작된 자신의 강점들이 이런 것들이 흐려지게 되면 면접관분들은 결국에는 정말 좋은 준비, 좋은 스펙, 좋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. 네, 그 중에서 점점 자기의 그런 강점들이 흐려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걸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일관성이고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 키워드로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일관성을 잃는 것이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말씀드렸던 것들 최악인 상황은 부정확한 추측을 하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요 부정확한 추측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약간 자기에 대한 자만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면접관 분들이 좋은 분위기를 굉장히 한 번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모든 답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답변하는 것과 모르는데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건 정말 피해야 될 그런 포인트인데요. 자기가 준비한 키워드나 핵심 강점에서 벗어나는 것, 일관성을 잃는 것이죠. 이때부터 사실 부정확한 추측이 시작이 돼요. 그래서 그 자기가 준비한 키워드나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닌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른다면 인정해야 됩니다.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일관성을 잃어버리면서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부정확한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뭔가 그 흐름이 깨지게 되면서 뭔가 자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면접관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분명히 틀린 답변이고 포인트가 아닌 답변인데 이 지원자가 굉장히 뭔가 억지스럽게 마치 이게 정답인 것처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많은 면접관 인터뷰들, 면접관 분들에게 뭔가 면접 후기를 들었을 때도 아 이런 지원자는 뭔가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약간 신입사원으로서 좀 태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답변 방법이고요. 부정확한 추측이 가장 안 좋은 답변 태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? 그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무라고 하죠. 회사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거나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뭔가 일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가이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된 방향을 맞는 것처럼 해가지고 좀 문제가 커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공동적으로 위험한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추측 그리고 일관성을 잃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.